뉴욕주의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사용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알약과 캔디, 연고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주가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대폭 확대합니다. 어제 10일 보건국은 약물 규제 제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씹어 삼키는 알약과 캔디, 연고 등으로 확대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확대는 의약품 마리화나의 사용 제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새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방침은 늦어도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마리화나 판매 승인을 받은 업체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로션과 연고, 알약, 캔디, 패치 등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 7월 미 전역 23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3월까지 약 14,400여 명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가능 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는 비흡연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